오늘 잠언 10장 32절의 말씀이죠.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. 자, 우리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. 믿음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. 왜냐? 그 믿음의 삶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, 그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,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, 지금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, 어떠한 말을 하는지, 또 어떠한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,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, 곧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. 곧 악인의 입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, 곧 크리스천은 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.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.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다. 곧 과거에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, 내가 할 수 있는 일들,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게만 관심을,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? 인간이 부족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요. 걱정이나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.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.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오므로, 믿음을 가짐으로 이제 우리들은 의인이 되어졌고, 그 의인의 입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?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기쁘게 할 것을 안다.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내가 내 입술로 지금은, 그러니까 지금 과거 부정적인 것, 잘못된 것들, 허무한 것들을 말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들어오므로 내가 기쁘게 할 것,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날마다 이제는 부정적인, 패역, 잘못된 것을,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믿음이 있기 때문에.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?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,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,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. 그래서 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의 내용이 달라진다. 내일이면 더욱더. 왜? 내가 내 신분이,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패역, 부정적인, 망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, 나는 부족하지만 내 입술은 이런 모양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기쁘게 할 수 있는, 하나님을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. 그래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는, 그것을 내 입술에서, 내 삶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므로,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.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,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입술을 바꿔주셨구나, 바꿔가시는구나,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말들, 또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.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,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죠.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어제와 다른 말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.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